안녕하세요, 박돈입니다. 복돈이 철학을 시작합니다. 최고대왕 간편인데요. 내용에 관련해서는 TRS 훈련 영상에서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신행위의 법적 성질, 글씨가 뭐 자음을 조금 크게 썼으면 좋겠네요. 강화상 확약인지 목차 좋습니다. 이럴 때는 확약의 개념 정의를 두줄 정도 쓰고 사안의 경우 이렇게 써주는 게 제일 좋아요. 확약의 법적 성질 처분인지 여부, 뭐 처분 개념을 써줘도 좋고요. 그리고 처분 여부에 관해서 학설 판례가 있으니까 간단히 학설 판례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부가치세는 뭐 급부 한 명이니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죠. 자, 여기서 이제 압류행위가 좀 중요한데요. 압류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잘 잡았네요. 그러면 쟁점의 이름을 좀 분명하게 쓰세요.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 이렇게.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 관련해서 학설 판례. 뭐 학설도 좀 많이 썼어요. 뭐 학설을 많이 쓰는 걸 우리 채점자는 좀 좋아하네요. 판례도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판례가 어디 있나요? 이렇게 판례를 잘안 보이게 쓰면 안 돼요. 정안 되면 판례는 한자로 쓰세요. 지금 판례가 어디 있는지 지금 찾아봐야 하잖아요, 지금. 뭐잘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아, 이건가? 이게 판례인가? 판례는 이게 교도소년 같은데, 글자를 좀 자음을 크게 써야 될것 같아요. 너무 글자가 잘안 보이네요. 교수님이 친절하게 뭐 읽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믿겠지만, 아무래도 좀 불리기 없을 수는 없어요. 없다고 교수들이 얘기는 하는데, 자음만 크게 쓰세요, 그냥 자음만. 이렇게 너무 안 보이게 쓰면은, 이게, 아무래도 채점 받을 때, 보이지 않는 불리기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넘어가고, 화계 구속력이라고 쓴 건가요? 구속력. 선생님, 간평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게 잘안 보여가지고. 그 채점자가 참 대단해요. 잘 보고 다 했네. 사전 결정인지, 사전 결정의 처분인지. 목차만 좀잘 쓰면 오히려 교수가 꼼꼼히 못 읽어서 목차만 적절하게 쓰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실내보 좋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법적 성질 확약인지 이렇게 써주고요. 확약의 개념에 따라서 사안의 경우 포섭하고 지금 뭐 판례가 막 나왔는데 처분성 여부죠. 지금 이런 학설 판례가 나올 때는 쟁점 이름 써주라고 했죠. 쟁점명을 써줘야 됩니다. 부가치세 부과는 뭐 급부 한 명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없어요. 여기가 중요하죠. 압류행위는 그렇죠. 강제징수에서 도감매청. 즉 강제 징수 중 체납 처분 절차 중에 압류 처분이 나와요. 이런 걸 이렇게 짚어주는 건 상당히 좋아요. 근데 결국 얘가 권사다. 권사의 처분성 여부. 그럼 여기는 학판이 있으니까 쟁점을 좀더 부각시켜 줘야 돼요.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 다음 회신행위는 확약의 요건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과세 처분의 위법성, 여기는 중요하죠. 확약에 반하는, 이 부가치세 과세 처분의 위법성이기 때문에 확약의 구속력 실효 또는 신뢰보호까지 정확히 써줘야 돼요. 지금 여기는 좀 문제가 있네요. 확약에 반하는 처분의 적법성에 관련된 내용은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세 처분이 위법하나 취소사유에 불가하면 공정력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한 과세 처분의 근간 압류 처분은 고의한 하전 없는 걸로 써줘야 됩니다. 별도 지문이 나온다면 하자 승계 논의도 문제가 될수 있다고 했죠. 건축 적합성 통보, 이건 입시에서 나온 겁니다. 사전 결정, 재량행위 여부, 통보의 효력은 사전 결정의 구속력, 학설 판례, 검토 및 소결. 자, 아주 일반적으로 잘 들어갔어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냥 본다. 이렇게 쓰세요. 본다 또는 판단된다.
판단된다. 본다, 판단된다, 생각된다 이렇게는 쓰지 마세요. 타당히 보인다 이런 말 쓰지 말고 타당 제도치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도양다. 용어는 정확히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결정의 구속력을 부정하면서 신뢰보험칙으로 판단하는 판례도 언급을 해줘야 돼요. 판례 언급. 재판 실무이기 때문에 다수를 취할 때도 재판 실무인 판례는 반드시 언급해 줘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신뢰보호의 요건 쓰고 요건에 맞는 포섭 들어가면 됩니다. 자, 화기의 근거, 처분성, 뭐 줄처리로 다 썼어요. 좋습니다. 급파명 처분 좋아요. 압류행위, 강제징수, 권사,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서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처분 개념 쓰고. 처분성 관련해서 학판 쓰고, 좋아요. 잘 썼네요. 그 다음에, 화계의 구속력과 실효. 화계의 접법성, 회신행위의 접법성은 화계의 요건만 좀 포섭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쟁점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고, 화계에 반하는 처분의 접법성, 이 부분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화계의 구속력과 실효, 이거 두개 뭐, 묶어서 써도 되고요. 중요한 건 신뢰보호가 별도 목차가 있어야 돼요. 신뢰보호 별도 목차. 왜냐면 지금 신뢰보호를 쓰지 않는 것은 이게 정하중 교수님 스타일인데 정하중 교수님 스타일로 쓰는 게 저는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교수님은 화계에 따른 신뢰보호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으로 가서 공익과 이익형량 문제로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신뢰보호를 큰 목차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들 써요.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체로 잘 쓰시긴 했는데, 배점에 맞게 조금 더 분량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화기에 반하는 처분의 적법성 관련해서, 화기 구속력과 실효 또 신뢰보호, 그래서 이익형량 하는 거, 그 논리구조 있잖아요. 쟁점 답안지에 나와 있는 논리구조 빼먹지 않고 쓰는 거 연습을 좀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문제에서는 특히 하명 처분과 과세 처분 관련해서 하자 승계를 묻는 질문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까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가 A급이니까 반드시 자체 답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복동이 차량을 마치겠습니다.